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루트 2 곱하기 13인데 간단히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같은 루트에다가 2 곱하기 3이니까 자, 루트 얼마? 6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루트 2분의 1을 한번 정리해봐라. 자, 그럼 어떻게 한다겠죠? 자, 밑에다가 루트 2 해주고 위에다가도 똑같은 루트 2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뭐 나와야 돼요? 자, 2가 나와야 되겠죠? 왜 2가 나오냐? 루트에다가 2의 제곱이니까 이런 형태 나오면 바로 2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돼?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루트 2분의 1 값하고 2분의 루트 2하고 무슨 값? 똑같은 값이란 얘기죠. 요거는 많이 쓸 거예요, 우리가. 요거하고 이거는 많이 쓴다. 진짜 많이 써요. 같은 거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자, 루트 단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분에 1 곱하기 루트 3이 되니까 요거는 뭐 나오겠어요? 3 나오겠죠, 밑에? 그럼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그럼 뭐 나오겠어? 3 나올 거 아니야.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분의 루트 3하고요. 여기는 루트 3분의 1하고 자, 무슨 값? 똑같은 값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저거하고 루트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하고 똑같은 거야. 많이 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루트 10 나누기 루트 2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루트 10 나누기 루트 2잖아. 그죠? 나누기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루트에다가 10을 갖다 2로 나눠줘야 됩니다. 루트에다가 얘는 뭐 나와? 5가 나오겠죠? 2분의 10이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루트 5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예제고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16년도 나온 겁니다. 자기 인덕턴스 L1, L2가 각각 4mL와 9mL인 두 코일이 이상적인 결합이 되었다면 상호 인덕턴스는 몇 밀리헨리인가? 결합계수는 1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얘도 밀리헨리, 밀리헨리, 답도 밀리헨리니까 굳이 단위 변환 하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감비입니다. 참고로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K에다가 곱하기 루트에다가 L1과 L2를 이렇게 곱해서 구해주면 돼요. 나중에 배워요 이게. 자, 그러면 결합계수가 1에다가 곱하기 루트에다가 L1, L2니까 얘가 4고 얘가 뭐다? 9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루트에다가 4하고 36이 되겠죠? 자, 그럼 36은 뭐야? 6을 갖다가 두 번 곱한 거네요. 자, 6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나오면 바로 뭐가 된다? 6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답이 지금 뭐가 나와?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제 시험에서 자, 뭐가? 제곱근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12년도에 나온 거야. 그램 같은 오디오열의 스피커 저항이 8이고요. 증폭기율의 저항이 288이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얼마냐? 자, 저항이 나왔을 때 권수비 A는 루트에다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루트죠. 그러면 들어갑니다. 이제 루트에다가. 자, 2차 저항이 지금 보니까 요게 2차야, 요게. 자, 요거는 1차입니다. 증폭기가 지금 가진 게 288이고, 그 다음에, 스피커 저항이 얘가 지금 얼마야? 8이 되는 거네요. 자, 요걸 갖다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8로 한번 나눠볼게요. 8로 나면 1이고, 자, 요거는 8로 나누니까, 3. 그 다음에 6 되겠죠. 그죠? 38, 24에다가 68, 48이니까 36이 되네. 나누기니까. 자, 그럼 요거는 루트에다가 얼마 되겠어요? 6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요것도 공교롭게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6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안 되면요. 그냥 뭐부터? 2부터 합니다. 2, 4, 8. 자, 1은 2, 2, 4, 2, 4,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2로 나눠. 2는 4. 자, 2, 7, 2, 14, 2는 4. 또 2로 나눕니다. 2는 2, 2, 3은 6.
262, 36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수라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뭐 계산기 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활용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뭐가 되는 거 이제 제곱근 형태의 나눗셈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자 이런 것처럼 실제 기출 문제에 우리가 제곱근이 이렇게 쓰이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 형태를 잘 활용을 해줘야 우리가 문제 풀 때 쉽게 접근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근 공부하시고요, 지수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 학습 효과가 두 배가 되실 거예요.